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매물 차량 나왔습니다. 좀 금매물이 좀 접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현장 나왔고요. 단월면 덕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덕수리에 나와 있고, 1억대 매물이고요. 어떤 주택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땐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본 매물 오랜만에 좀 금매로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 좀 단점이 명확하고 장점도 좀 명확한 그런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되겠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약 한 1km 정도 좀 들어와야 됩니다. 좀 들어와야 되고, 본 매물에 거의 다 와서부터는 조금 좀 경사가 좀 시작이 되는데, 약간 좀 경사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주변이 다 지금 세컨하우스긴 합니다. 약 한 6필지 정도가 세컨하우스인데, 같이 같이 제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아예 안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본 주택도 그냥 세컨하우스로 좀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올라온 만큼 풍광은 정말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딱 지금 시원선선한 그런 날씨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주변이 또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들이, 그래서 좀 평일에는 굉장히 조용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1km 정도 들어오는데 일부 구간이 좀 경사가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일단 단점이에요. 가장 큰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 오늘 주인공 되겠고, 단지 내에서 최상단이에요. 최상단이고요. 아랫집도 이렇게 이미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 다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이 탁 트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보시면 이렇게 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차량 한 2대 정도, 여유있게 3대 정도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계 따라서 펜스 작업 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량기가 있네요. 공동지하수, 공동지하수로 좀 활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6집 정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주말용이니까 크게 수량이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전용 주차장, 차량막 있는 거 보니까 전용 주차장을 이쪽에 좀 쓰고 계셨던 것 같고, 마당을 전체를 다 이렇게 포장을 좀 해 놓으셨어요. 야, 여기 지금 포도가 굉장히 좀 맛있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사과.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조금 부실하고요. 그죠? 여기도 포도. 야, 포도가 튼실하네요. 벌레도 안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궁이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근데 작업도 좀 하다가 좀 마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좌측에도 여기 텃밭으로 좀 쓰셨던 흔적들이 좀 있죠. 그리고 우측에 야외 수도가하고 이렇게 세탁기, 요 세탁기는 놓고 가실 겁니다. 작동은 현재 잘 되신다고 하고요. 잘 된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경계는 지금 보시면 저 앞에 강아지 개집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펜스 쳐져 있는 요 끝점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요 정도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강아지 집이 있는 쪽은 이제 타인 소유의 토지인데, 여기 흙을 좀 성토해 가지고 텃밭으로 좀 꾸며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하세요. 그거는 구두상 다 얘기를 좀 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려가시면은 지금 좀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닭장도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타인 소유의 토지이긴 하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두상 승낙은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꾸며 놓으신 것 같고요.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꼭 내가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 아래 텃밭을 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죠. 여기 보시면은, 자, 창고 앞에 정화조 매립이 돼 있고, 주택 라인 또 이쪽은 이제 석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올 여름 지금 다 지나갔는데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했지만 크게 무너져 내린 그런 피해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주변에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그죠?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이제 창고 되겠는데, 여기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각종 공구들 많이 구비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공구들도 아마 웬만하면 다 주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구매를 하시려면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만만치가 않은데, 예, 이런 것도 협의에 의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뭐 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층 주택으로 됐고 2019년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준신축에 가까운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경량철골조죠. 단층 주택으로 된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외관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마감, 그 다음에 박공 지붕에 징크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포치도 다 차양막으로 다 해놓으셨고, 이것도 다 징크 판넬로 됐고요. 각관 짜가지고 이렇게 좀 데크까지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지금 데크 소재 자재가 합성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부목처럼 이렇게 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고, 영구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되어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 루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랑 천장은 전체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은 일자형이죠.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부터 한번 보면 좌측이 이렇게 방, 요 방이 이제 안방 같아요. 전체 벽면과 천장 역시나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 방에 있는 침대, 그 다음에 안마 의자는 필요하시면 뭐 들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방 옆쪽에 이제 욕실인데, 이 욕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온수기로 좀, 예, 활용을, 온수는 전기온수기로 해결하시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도 세탁기가 있습니다. 예, 세탁기는 요 안에도 있고, 야외 수도가 쪽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욕실이 상당히 생각보다 넓어요. 예, 그리고 주방은 일자로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끝으로 가면은, 자, 이쪽이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 예, 센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기름통은 아까 외부에 있었고요. 여기 뭐 이렇게 다용도실이나 이렇게 겸용해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 두 번째 방이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붙박이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아담한 두 번째 방까지 구비가 돼 있고, 바닥은 데코타일 같아요. 예, 일반 바닥 강마루나 강화마루는 아니고, 일반 장판도 아니고, 약간 데코 타일 느낌이 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거실 등도 뭐 디자인 등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름, 예, 신경 쓰셔서. 이게 뭐 고급 주택은 사실 아니죠. 하지만 세컨하우스로서의 구성 요소나 이런 거는 잘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억대 정도면, 요 정도 금액이면 거의 원가 수준에 가까운 주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덕수리에 소재했던 1억대, 예, 좀 금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과 장점이 좀 명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겨울엔 그냥 안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경사 문제 없어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답사 하실 때 미리만 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갑자기 좀 비가 내려가지고 빨리 또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